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기능 중에 Shape Tools, Separate and Merge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Shape Tools의 Separate and Merge, Slice by UV Plan, 그리고 Separate Shape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임의의 두 가지 구조를 그려놓았습니다. 한 가지 구조는 토러스를 이렇게 세그먼트를 주어서 점 좌표를 찍을 수 있게 세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포인트에 두 포인트를 잡아서 임의의 브릭을 위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UV 슬라이스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토러스에서 브릭 구조를 제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내면서 토러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UV 슬라이스는 말 그대로 X, Y, Z 글로벌 좌표계가 아닌 로컬 WCS 좌표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UV 플랜을 잡기 위해서 임의의 포인트를 이렇게 두 포인트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지게 되면 이 두 선을 지나가게 되는 UVW 좌표계가 이렇게 화면처럼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시는 화면처럼 이 제품을 U와 V 플랜으로 잘라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Shape Tools에서 Slice by UV 플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지게 되면 앞서 한 개의 쉐입으로 구성되어 있던 토러스가 이쪽 부분 그리고 아래쪽 부분 위아래로 분리된 것처럼 새로운 솔리드, 새로운 쉐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려진 파트를 나는 다시 또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 이렇게 Separate Shape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하나, 둘, 세 개 제품으로 별도로 제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달라진 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점을 잘라내고 그렇게 잘라낸 파트들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쪽 기능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하나에 잡고 로컬 좌표계를 얼라인 시킨 이후에 UV 슬라이스 또는 이 부분을 XY 플랜. 자,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제품을 한번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옆면의 중점 여기를 잡고 얼라인 셀렉트 포인트를 시키고요. 이번에는 UV 플랜이 이렇게 세로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선택하고 Shape Tool에서 Slice by UV Plan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앞면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각각 별도의 제품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Shape Tool에서 Fill up surround space.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나머지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거인지 이렇게 세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것보다 아래쪽에 shell solid나 thickness shape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쉘 솔리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1만큼 프리뷰했을 경우에 이런 형태로 바깥 부분에서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구조, 또는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브릭 구조에서 1만큼의 갭을 가지고 바깥으로 만들어지는 구조, 자, 센터 중심으로 1만큼씩 넓어지는 구조, 이런 형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W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UV 슬라이스, 세퍼레이트, 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쉐입 모델링을 하는 와중에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